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때가 있습니다. 야,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양면적인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느 날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다가 물질의 문제를 만나고 건강의 문제를 만나고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여 좌절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동일한 문제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을 해서 승리했던 엘리야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오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하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일상적인 어려운 문제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현실의 문제입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시민 권력자인 이세벨이 다음 날에 너는 처형당할 것이라는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엘리야는 능력의 사자잖아요. 능력의 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문제를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을 우리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슬그머니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좌절하고 도망치는 연약한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지쳐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야, 엘리야도 한낱 인간일 뿐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옆사람 한번 보실까요? 옆사람 아주 신실하게 찬양하시죠? 예배 잘 드리시죠? 그러나 우리 또한 크고 작은 일에 넘어지는 부족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인지하셔야 합니다. 엘리야가 낙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눈물 흘리며 도망을 칠 때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된 엘리야는 일어설 줄 모르고 지쳐 낙심하며 나 홀로 남았다 생각하며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오늘 그러한 고백된 믿음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요. 엘리야가 얼마나 지금 불쌍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한때는 최고의 영웅인데 지금은 너무 비참한 상태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못난 엘리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책임지시고 돌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천사를 보내어서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너 홀로 너무너무 열심히 했지. 괜찮아, 힘내, 용기 내 하면서 엘리야의 상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하면서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마시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너무너무 힘들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준비하신 떡과 물을 마셨는데도 기력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할 때 편히 쉴 수 있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공급하시고 위로하시는 힘을 입어서 40일의 광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는 엄청난 회복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낙심하는 엘리야에게 주의 천사가 힘을 공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통해서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하면서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낙심된 자를 일으키고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주라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신데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나를 돌보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좌절할 때 하나님 뭐 했습니까?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도를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라고 명하셨으니 오늘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의 곤면을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로의 말이 있습니까? 내게는 격려의 말이 있습니까?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이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보다는 정죄의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오늘 주일날 모인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십니까? 신앙의 곤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괜찮아. 괜찮아. 오늘 우리의 격려의 말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일으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얼굴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딱 얼굴을 마주쳤어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딱 볼까요? 얼굴을 딱 마주쳤어요. 얼굴 마주치는 자체가 영향입니다. 내가 주일날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을 보고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새 힘을 느끼고 전진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함께해 주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 다른 결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주의 보혈로 다 덮어야 하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다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안 하실 분도 한 네 분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하고 달라서 기분이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세요. 나를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셔야 합니다. 메르스 세균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손도자 씻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철저히 나를 훈련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었던 기억처럼 영적인 힘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격려하는 훈련 같이 해볼까요? 격려하는 훈련. 자, 잘하고 있습니다. 자, 네, 말문이 막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하여 엘리야가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서로를 정죄하게 됩니다. 오늘 욥이 알지 못하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무너무 욥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로라는 것은 내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므로 위로받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욥의 친구들은 가만히 욥과 함께 있어줬습니다. 손도 잡아줬습니다. 욥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욥 분명히 나쁜 짓 했을 거야. 회개해.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그때부터 욥과 욥의 친구들은 갈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정죄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게 되고 공동체의 분열에 휩싸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잘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이거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올바른 것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보려는 생각,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분쟁이 되고 그것이 아픔이 되면 그 뿌리는 사탄마귀에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그 많은 성도들이 교회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바꾸어 버리는 생각,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너는 고치라는 생각,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생각이고 그 마음의 배경에는 사탄마귀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사명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고,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는 사람이 됩시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욱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같은 세대가 소통이 돼야 다음 세대와 소통이 되지. 목사님, 우리 아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당연히 안 통하지. 여러분 같이 지내는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하고 소통이 되겠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나의 방법인 너희들이 위로하고 격려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방법으로 돌보시고 위로하셨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은 목사의 입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 전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의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광야길을 40일 걸어가지고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엘리야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오게 하신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 엘리야를 호렙산에 데리고 오게 할 때 정말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엘리야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 엘리야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우리의 기대감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호렙산까지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에 오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장의 문을 닫고 어떤 사람은 많은 약속을 취소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경조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오는 열심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와 있는가? 말씀을 들어야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40일 동안 부른 이유가 뭘까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낙심하는 엘리야를 먹을 것 먹이고 입히면서 겨우겨우 그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 앞에 서게 해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샥 불었습니다. 강한 바람, 여러분 강한 바람 생각하면 뭘까요? 능력. 지금까지 엘리야는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셨고 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낙심하여 좌절하는 순간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조용한 속삭임의 소리가
있는지라.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큰 여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론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문화의 바람이 강력하다고 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세심한 목소리로 섬세한 속삭임으로 엘리야에게 함께 하시며 말씀하실 때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면 은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의 설교를 듣고 오늘 무슨 말씀인지 몰라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셔야 돼요. 저를 만나면 경계태세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무장해제합시다. 엘리야가요 세미한 소리가 들릴 때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들으니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되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갔습니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니 회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자기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공격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이해가 되고 은혜가 없으면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은혜가 있으면 이해가 되고 은혜가 없으면 오해가 됩니다. 똑같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탁 차 있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뻐요.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면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무뎌진 양심을 갈아엎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세면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너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신앙의 정체성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힘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생활 가운데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토요일 날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밤이 맞도록 영화를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밤이 맞도록 드라마 보고 쇼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회복하여 도망자에서
사명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네 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목사 입을 통하여 나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귀로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거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들이 내 마음에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에 세상에 가득 찬 더럽게 덕지덕지 붙은 욕심들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무뎌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서면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심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신앙의 부들부들함을 가지게 되면서 세상의 찌꺼기를 배출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가만히 있으면서 눈만 끔뻑끔뻑 하지 마시고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내 무뎌진 심령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50년 동안 신앙생활, 60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무뎌진 양심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똑같이 죄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는 순간 묵은 때들이, 묵은 괴로움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야죠. 아이고, 나는 불리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야기할 거야. 내가 오늘 부부싸움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야기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내가 옳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세상의 찌꺼기가 배출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까? 내가 변해야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우리의 직장도 바뀌는 겁니다. 목사님, 나 정말 미치겠어요. 왜요? 우리 아들 있잖아요. 우리 남편 있잖아요. 우리 아내 있잖아요. 정말 꼴통이에요. 저는 마음에 생각합니다. 너가 꼴통이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돼야 회개가 되고 사명이 생기고 정체성이 생기는 거.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서면 안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면서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엄청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주어지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순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는 이세벨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의 힘도 이 시대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는 모든 힘은 물질의 힘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버려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납니다. 내가 안 바뀌면 안 바뀝니다. 내가 안 바뀌면 가정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면 직장 안 바뀝니다. 아들 안 바뀝니다. 자녀 안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내가 세워주고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그들을 돌봐주는 순간,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가정에 아내가 열심히 음식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맛없게 하니, 너는 음식이 왜 그렇게 맛없니? 그러면 계속 맛없어요. 아이고 당신 너무너무 잘해. 나는 어떤 곳에 가도 너무너무 음식을 잘해. 저희 사모는 원래 잘합니다. 네. 너무너무 잘해. 이러면 점점 음식이 개발되면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포동포동하게 드실 수 있게 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 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낙심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돌보셔서 새 힘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식당에 이제 교회를 방문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3,000원씩 내고 밥을 먹더라고요. 아, 무료로 주는 교회는 에덴교회밖에 없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감사한 줄 아세요? 감사한 줄 아세요? 그래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처음에 교회를 오셨을 때 주차하는 분들이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열심히 하겠죠. 장로님 뭐 하세요? 여기 왜 계세요? 여기 지금 주차 틀렸는데 왜 하세요? 그러면 다음 주는 그 장로님 안 볼 걸.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틀렸다 생각할지라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틀린 나를 보고 십자가 지셨는데, 정말 추악한 나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사랑한다고 말하자, 나도 격려한다고 말하자,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 말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싫어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를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내 삶을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